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아직도 10년 넘게 사용 중인 컴퓨터의 마우스와 키보드 세트로 로이체 제품을 사용 중인데 이번에 하프 버티컬 완전한 수직이 아닌 대각선 정도의 라인업 중에서 고가의 제품이 아닌 5만원대 라인업이지만 사용되는 부품들이 타사 고가 대비 괜찮은 구성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져가 봤습니다. 요즘은 무선 라인업들이 무섭게 나와서 키보드까지 무선으로 바꾸고 싶게 만들어주는 C타입 케이블과 저처럼 컴리니에게는 꼭 필요한 매뉴얼을 동봉해주고요. 저도 완전한 수직 타입은 편의성이 부럽긴 하지만 사용성에서는 적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꺼려졌는데 이 정도의 각도라면 적응 시간이 무색하겠더라고요. 저소음이라고 하길래 얼마나 저소음일까 하는 마음에 왼쪽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고 오른쪽이 로이체 RX900S인데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자판 단축키 사용이 빠르시지 않다면 마우스에 장착된 9개의 버튼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홈버튼 같은 경우 남들이 보면 안 되는 나의 컴퓨터 화면을 지키기 위해 혹은 빠른 전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버튼은 맥에서는 최대화 버튼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스피드 스마트 스크롤이라고 해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피젯 스피너 마냥 베어링 같은 부속이 좋은 건지 고속 회전도 그에 따른 고속 감도도 좋았습니다. 감도 관련해서는 DPI는 총 5단계 최대 4000DPI를 지원하고요. 2, 3시간 충전으로 최대 80시간 별도 설정 없이 60초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절전 모드 대기 기능 시간은 1250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인비저블 센서 즉 무광 센서는 처음 사용해봤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인 저가형에 사용되어지는 광 센서가 사실 그 빛의 색감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인비저블 센서가 더 비싼 거래요. 그 밖에도 윈도우와 맥, 나노 리시버와 함께 멀티 페어링 3세까지 가능하고요. 특히나 5만원대라고는 하지만 로이체 하프 버티컬 라인업은 사이드 휠 스크롤이 있어서 편의성이 더 올라가는데 개인보다는 워드나 엑셀 영상 편집 툴을 다룰 때 더 빛이 날 것 같고요. 또 겉면에 약간의 러버 처리가 되어서 그런지 미세한 라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립감에서 이질감이 크진 않더라고요. 다만 사이드 스크롤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사용해야 작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수직일 같은 기계적 작동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 빈도수와 비교적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이 사용을 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아서 버티컬 입문으로 부담 없는 금액대 하프 버티컬 로이체 RX900S 추천도 드려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